2시 29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착지까지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송리산 나들목 부근 38km 지점에는 1톤 화물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화물차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바로 옆에 야산 쪽으로 불이 옮겨지면서 산불 진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등 관련 차량들로 2차로와 갓길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영덕 쪽으로도 이 근처 보은나들목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인데 1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점촌 함창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역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상주 나들목부터 여파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군포 나들목 2차로에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부안나들목 2차로와 갓길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심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방화대교부터 갑자기 정체가 심해지는데요. 가양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고장차 지나서 월드컵대교까지 이동하는데 25분 걸리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Yeah.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금요일 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입니다.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미스터 송은.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파발마는 오늘부터 새롭게 오신 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국 델라웨어 대학 후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정치연구소 미네 김관옥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BS는 처음 와보십니까? 네, 네, 처음입니다. 미국 델라웨어가 저 바이든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중간에 저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향은 아니고요. 네. 거기에 상원을 뭐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아, 고향은 아닙니까? 고향은 또 이제 펜실베니아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델라웨어 네. 대학의 이제 선후배는 맞는 거고요. 정치학과 선후배는 아, 맞습니다. 과 선후배네요. 오, 거기서 석사를 하셨고 박사도 거기서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박사는 이제 유타 대학에서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 유학생활 몇 년 한 거예요, 그러면? 길게 했습니다. 공부 참 엄청 하신 분이네. 그 조금 전 나온 노래 또 스머프 노래였는데 별명이 스머프시라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요 음악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네. 그 안경을 동그란 걸 쓰고 오니까 네. 아, 그 파란 스머프랑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별명을 뭐 없냐 물어보시길래 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스머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하여튼 간략한 한양식을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문자 여러분들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당대표와 여러분이 전화통화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이재명 대표한테 해주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적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국군 방첩사령부라는 데가 과거에 국군 기무사입니다. 네. 군내에 어떤 범죄 같은 것을 수사를 하는데 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 그리고 국방부에서 대변인으로 재직할 때 그때 사무실에 있는 PC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을 하나 냈죠. 네. 국방부 그 대변인 권력과 안보인가요? 예, 네. 권력과 안보 재직 기간에 그 작성한 일기를 토대로 해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책 내용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그 선정 작업에 관여를 했다 이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 이 국군 방첩사 쪽은 어제 압수수색은 그것과는 무관하다. 그것과는 무관하고 다만 그 책 내용 안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좀 있다. 군사기밀이 예, 군사기밀이 책을 통해서 누설이 됐다. 책을 통해서 누설이 됐다. 그때 2021년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비공개 회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이 책 안에 있다. 그것이 한 이것 비밀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네, 한 거라는 그, 설명을 하고 네. 있죠. 자, 근데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압수수색 진행 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김강욱 소장님. 네, 뭐 방송하고 인터뷰를 그 진행 중에 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지금 압수수색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혐의가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정보 쪽에 굉장히 유능한 장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장교 출신이라면 그렇죠. 공사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군사기밀이고 아닌 거에 대한 어떤 구분점이 명확히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걸 위반할 일도 없고 본인 생각에는 이제 천공이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 육참총장 관사 방문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좀 뭐 압수수색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전에도 어떤 혐의로 지금 국군 방첩 사령부가 압수수색했는지 송평론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전 대변인의 신간 이 권력과 안보 이 책 안에 문제되는 내용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냥 공군 장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어요. 네. 정치권에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출간한 목적이 좀 뚜렷한 것이 제목을 보면은 권력과 안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제가 문재인 정부 국방 비사와 천공 2억 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공 2억 쪽에 지금 초점을 맞췄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 간절을 물색을 하면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보는데 그때 뭐 김용현 전 그 경호처장이나 또 역술인 천공과 같이 둘러봤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육군 참모총장 그 간저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공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 그 공간으로 옮겼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그러니까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서 기띔을 받았다. 그런데 남영신 전 총장은 최근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그런 내용을 들은 조차 없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진입 파악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전 대변인 입장은 뭡니까? 그 본인은 그런 뭐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첩보 방첩사죠. 이게 원래 과거의 기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무서운 그 그렇죠. 군 부대였잖아요. 기무사 그러면 뭐 군인들 수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전 대변인은 이제 뭐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라도 그 내용이 군과 관련되면 수사는 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그 내용에 포함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가능한데 지금 부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밀 사항을 내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방첩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C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메모 같은 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메모를 갖고서 뭐 내용을 썼다는 거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군사 기밀을 누르는 그렇죠. 것이다. 그걸 이제 갖고서 군사 기밀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군사 기밀이 되려면 대외비 뭐 해가지고 1급에서 3급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규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네. 이제 그 규정된 정보를 거기에 썼다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건 맞고요.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예, 부전 그러니까 대변인 입장은 그렇죠. 나는 군사기밀 누설한 적이 없다. 없다. 책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천공의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부승찬 전 대변인이 뭐 천공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예. 천공이 천공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럼 영린은 원래 왕의 그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그 군에서는 군사기밀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JTBC가요. 천공 측의 법무팀장을 만난 거를 뉴스를 만들었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송 의원님. 일전에 그 TV조선에서 탐사 프로그램에서 천공 측근의 말을 빌어서 그 간저 부지를 물색하는데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청문회도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JTBC 팀이 경남의 한 호텔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천공 역술인 천공이 주재하는 네. 그 행사가 있었는데 천공을 만났는데 천공이 여기는 그 영업장까지 왜 들어오느냐 해서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TV조선에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람이 법무팀장이라는데 예. 그 법무팀장은 우리가 거기 현지 답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NCND를 하겠다는 거죠. 네. 긍정도 그 부정도 하지 않겠다. 뭘까요? 그러면 NCND 하겠다는 게.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저는 그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천공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법무팀장도 NCND 전략을 쓰는 것이 마치 저는 또 천공이 영업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공의 어떤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NCND는 뭐 neither confirm nor deny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도 안 하고 뭐 확인도 안 하는 핵전략이 뭐 그런 말을 그런 건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천공 스승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뭔가 좀 뭐 진리를 가르치고 뭐 이래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저런 모호성을 띄어야 되는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안 갔으면 안 갔다. 네. 갔으면 갔다. 뭐 이렇게 명확히 해야지 진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안 간 상태에서 마치 대통령과 항상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풍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예. 자, 김강욱 소장님. 미국 유학파시라면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김종대 전 의원도 경찰 수사를 작년 12월 달에 이미 받은 사람이고 이 천공 수승 같은 경우도 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남영신 전 육참 총장은 벌써 소환을 했기 때문에 천공과도 소환 이야기는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천공의 휴대전화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위치 추적을 하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전공이 또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다닌다 다른 휴대전화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끝이 없는데 글쎄 말이죠. 전공 본인이 저는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건네시겠습니까? 글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는데 몇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는 과거에 YS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오름이죠. 민주투쟁할 때 했던 얘기죠. 예. 행불행은 본인이 만든 것이다. 본인이 풀어라. 끝까지 물고 흔들 것 같아요. 털고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로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 좋게 끌려갔다 오세요. 상대방이 원하니까요. 예. 자 다른 내용 없이 이렇게만 보내신 분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예? 그냥 전화해서 반갑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몇 시에 하는 거예요? 2시에 본회의니까 지금 보고가 됐을 겁니다. 하고 있겠네요. 네, 그죠?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누가 해요? 이 보고는? 예, 아마 이 안건 보고는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 그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27일 본회의 때 표결할 때 표결 전에 표결할 때 체포동의 제출 이유서 네. 이유문을 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이재명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 신상 발언을 해서 거기에 또 반박을 하고 나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예. 그리고 오늘 이것이 그 보고가 됐다는 것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인데 일반인과 달리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거니까요. 헌법이 보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월요일 날 만약에 동의가 돼서 가결이 되면은 법원에 가서 사전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이것은 일단락되고 아마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텐데 그 지금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대체로 부결 쪽에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이 결국엔 법치의 탈을 쓴 뭐
사법사냥이다 뭐 이렇게 좀 세게 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를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 그냥 뭐 이 재판 가서 이 판사 앞에서 해라. 이런 특권 뒤에 숨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현안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면 아, 왜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사안에 이렇게 개개입을 하느냐. 자중하라. 이게 지금 여권이 계속해서 비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매 건에 대해서 거의 논평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자중을 해야 될 뿐이 아닌가. 네. 뭐 왜 이렇게 거의 뭐 검찰총장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찌 됐건 왜 이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대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 불체포 특권을 준 거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시키게 하려면 헌법을 고치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불소추 권한 특권을 이제 빼고 우리가 외교관도 면책 특권 주잖아요. 이런 걸 다 제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유독 모든 사람은 다 그 권한을 보유하면서 당신은 그거 하지 말라. 이게 왜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안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그 어떤 사법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로 몰아붙이면서 정치 검찰 뭐 심지어 검사공화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하면서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것은 정치 수사가 아니고 이 지역 토착비리 수사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왜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사실은 여권이 그 얘기를 가져오면 받아서 합의하에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때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까지 수십 건에 걸쳐서 수사가 집중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됐고 결국엔 또 불송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명백히 없으면서 막 이렇게 막 수사를 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게 막 몰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사법적인 거라고 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렇다 네. 그러면 굉장히 명백한 뭔가 물증을 제시해야만 우리도 여기서 동의할 거 아닙니까? 이거 김관욱 소장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뜨겁습니다. 저도 네. 반박을 할 거예요. 선풍기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다시 오늘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 이재명 당대표와 여러분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글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고 있는데요. 몇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십시오. 예. 받은 만큼 돌려줍시다. 또 많은 행정을 하다 보면 중상모략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절대 연기 안 납니다. 이 대표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시원하게. 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문자들 보면은 그냥 불체포 특권 쓰지 말고 바로 영장심사 받아라 이런 뜻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때 물론 뭐 제도를 고치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 대선 후보 때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네.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언제 했냐면은 이 개양을의 보궐선거에 갑자기 출마를 할 때 대선에서 지고 나서 바로 출마를 할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나는 워낙 깨끗하게 사서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검찰에서 볼 때는 워낙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재판에서 결국은 밝혀져야 되니까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그런 거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기각을 받고 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가 사실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에 의해서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이 좌우된다면 예. 당을 책임지고 있는 만약 그 즉시 구속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과 야권의 어떤 혼란성 그건 결국엔 또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여권에서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라. 제일 유리한 건 뭐냐면 실질심사 안 받고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죄가 나와요. 여권의 입장에서. 그러면 총선 거의 이기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기다려줬는데 결국에는 유죄 나왔네. 그럼 우리를 속인 거네. 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됐는데 그러면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강도 깡패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사나이답게 들이대. 김은국 씨 버전으로 문자를 보내셨네. 또 두 평론가님 칭찬 문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은 두 분이네요. 또 다른 분은 파파스머프님 목소리 좋으십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울산 땅 투기 의혹 이게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어요. 예,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데 이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울산 KTX 역세권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김기현 후보가 그래서 뭐 1,800배를 더 올라갔고 그 땅값이 640억 차익을 봤다. 그런데 지금 뭐 정리되는 건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 추정가로는 한 11억 내지 34억 정도 되고 640억이 아니고 이런 그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2018년에 그 울산 그 MBC에서 처음에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2021년에 재작년에 네.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때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김기현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그 관련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그때 GH 그 땅 투기 사건이 있었어요. GH공사 직원들. 그래서 양쪽 국회의원들 거의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LH. 아, 죄송합니다. 예. LH, GH는 경기도고 네. LH 그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사자들을 고소를 하고 해서 이 문제가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교안 의원을 비롯해서 부각을 시키니까 네. 민주당에서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TF를 만드는 이런 게 좀 확대 재생산되고 예.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김 후보 땅을 또 직접 아까 황교안 후보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또 현장을 다녀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수용이 안 되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시 비리, 예. 병역 비리.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 투기. 세 가지. 예. 근데 이게 부동산 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매끄럽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막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설득력 있게 지금 못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 전 대표가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선 지금 보니까 왜 39살 때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원래 2억 놓고 10억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 한 200배 올랐다. 이거 또 뭐 야당 같은 1800배 올랐다. 그런데 기준점이 또 어디다 두냐에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평당 1000원에 89년에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98년 1000원이에요. 98년인가요? 98년. 네, 98년. 네. 그러다 보니까 98. 이게 어떤 주장은 1800배, 어떤 주장은 또 100배. 100배면은 1000만 뭐죠? 만 10만 100만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돈이 크게 뜬 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제 KTX 노선을 누가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노선을 자기 땅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지, 또 그런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김기현 후보가 구입한 땅 쪽으로 뭔가 국도를 이쪽으로 네, 옮긴 네.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요. 예, 오늘은 또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는 이재명 당대표와 여러분이 전화통화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 제발 버티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화두를 적어주셨네. 지금 시국이 깡패 시국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640억이 37억 되면 시세 차익 본 게 안 본 게 됩니까? 여기서 본부장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송구권 본부장님을 얘기하나? 저는 전번 직책이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또 한 청취자께서 어? 자, 서정욱 변호사도 압색해라? 예? 서정욱 변호사 오늘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 자, 두 분도 한줄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두 분이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미스터 성부터 해주세요. 3, 2, 1. 변호사답게 법률로 싸우시죠. 잘했군 잘했어. 칭찬 받으셨어요. 자, 이어서 김관옥 소장님 해주세요. 3, 2, 1. 끝까지 졸보하세요. 잘했군 잘했어. 뭔보하라고요? 졸보라고. 졸보? 예. 졸보는 뭐예요? 졸보. 계속 버티라는 얘기.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파바마 지금까지 송국관 평론가 김관옥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은요 5006-2689 두 분께 선물 보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